네, 샌드위치 타임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 네. 어쿠스티카. 어쿠스티카예요. 얘는 어쿠스틱 시뮬레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와, 얘좀 이런 색깔이 유행인가? 이게 엄청 이런 색깔의 이펙터들이 미니 페달에서 더더군다나 가장 이런 색깔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토글 스위치 세 가지 모드가 있네요. 네. 그리고 탑, 이거는 뭐 메인 볼륨 같은데, 이게 또 일렉 기타를 어쿠스틱으로 이제 바꾸면 또 사운드가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없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무게는 150g? 야, 얘네는 참. 네. 그렇습니다. 엄청 가볍고 엄청 귀여운 녀석입니다. 어쿠스티카.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 아, 참. 어쿠스티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파. 네, 무어 오디오 어쿠스티카. 얘는 어쿠스틱 기타 시뮬레이터예요. 네. 네, 그냥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죠? 네, 어쿠스티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필요한데, 이게 밴드 인원수가 작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 통기타 요만큼 쓸 거를 그거 들고 다닐 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없잖아요. 아, 맞아, 이게 맞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렉 기타 쓰시는 분들이 어쿠스틱 사운드를 원하는 곡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아, 요만큼? 예. 아, 네. 아니, 뭐, 전, 열 곡을 하는데 한 곡만 어쿠스틱 기타를 한다 그래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일렉을 하고 이제 사운드만 어쿠스틱으로 바꿔주는 어쿠스틱 시뮬레이터입니다. 우선 트루 바이패스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바디. 컨트롤에 있어요. 이게 전보, 스탠다드, 전보, 그리고 피에조 예, 픽업 피에조, 그러니까 사운드까지. 브릿지에 달린 피에조 픽업 사운드, 네. 스탠다드, 그러니까 드레드넛 바디, 전보 바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기타 만들었던 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때 제가 그 피에조 픽업 달았어요. 그냥 일렉 기타에다가. 근데 그것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예. 사운드 되게 좋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사양으로 만들었던 건데. 야, 와, 진짜. 네. 지하 양 별걸 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뭐 별거 아닌 거 생각했는데, 와, 그 그랬었네, 뭐 하는. 여성이 그렇게 공작 이런 거 하는 취미로라도 그렇게 하는 분이 좀 적은데 어떻게 그걸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버즈비 시작한 게된 거잖아요. 이노 아, 그럼. 오빠가 나한테 네. 공방소녀라고. 아, 공방소녀죠, 참. 네, 네. 막 그래가지고. 공방소녀 타우린 걸 네. 여름을 안 타는 여자 뭐 네, 더위가 뭔가요? 예, 뭐뭐 이런 이런 거. 뭐 많죠. 예. 네. 되게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은근히 별명이 많으세요. 네. 별명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우선 어쿠스틱 사운드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그 기대만을 낮춰도 되는 게 뭐냐면 어쿠스틱을 앰프에 꽂았을 때 나는 소리라서. 그 네. 정도에. 그 정도의 소리의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마샬에 물려 있고요. 마샬이고, 지금 저 험버커 험버커 픽업입니다. 픽업이고, 프론트 픽업으로 하겠습니다. 야에. 진짜 SG의 소리죠? 자, 켰습니다. 네. 좋네. 왜 우리가 테스트할 기다리고 때랑 다른 있네. 소리가 나지? 이게? 와, 얘 진짜. 오, 너무 많아. 바디를 좀 줄이게 돼요. 야, 좋다. 아, 이게 그리고 지금 살짝 화이트 노이즈가 쫙 약간 무서워. 깔리면서 그 픽업의 그, 그, 그런 소리가 삭삭삭삭 거리는 나요, 거. 지금. 어쿠스틱 픽업 소리가. 지금이 스탠다드군요. 네. 스탠다드는요, 일반적인 드레드넛 쉐입의 그런 통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전보 가볼까요, 전보? 전보 전보 바디? 바디. 네. 아, 좀 더. 좋다. 아, 좋네요. 좀더 뭉툭하면서 네. 이제 피해줘 갈게요. 피에조 픽업. 좀더 끈적끈적거리죠. 아, 이거 뭐야? 아까 이 소리가 안 났던 거지?
기대 막 낮추라고 막 내가 그런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와, 자 기타 예. 바꿔볼게요. 예. 기타도 바꾸고 우리 예. 트윈 리버브로도 한번 바꿔보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냥 말. 자 펜... 스탠다드로 예. 갈게요. 아. 어 좋다. 야. 탑 목재를 좀 바꿔볼까요? 탑. 네. 탑 아, 목재. 얘는 그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 나무 질감 뭐 어, 그거를 좀 무르게 갈 거냐, 네, 딱딱하게 갈 거냐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기와 선명도 뭐 하모니스. 어. 바디 바꿔서 네. 전보. 전보. 좋다 이거 좋다. 아, 피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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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좋다. 좋네. 왜 좋죠? 오, 몰라요. 얘 가격은요 98,000원이에요. 이게 98,000원이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데 아, 그 전에. 아까 저번 주 저번 주 베일톤이 그 가격을 배려놔가지고 그러니까 98,000원이에요 했더니 예. 아, 비싸네 이러셨어. 원래 이 정도 어, 하는 건데 기준이 아주 그냥 어, 아주 악마 같은 베일톤을 했었나 봐요. 아, 98,000원도 진짜 싼 건데 왜냐 예. 일자가 없잖아요 우선. 그러니까요. 와, 얘 너무 좋네요 얘. 아 이게 막 뭐 오랜만에 지하양도 통기타를 한번 쳐보시죠. 예. 통기타 저 예. 이걸로 통기타 별로 그렇게 예. 좋아하진 않는데. 통기타. 요즘에 아 제가 통기타 연습할 때 네. 이렇게 이걸 태핑을 아, 네 태핑을 잘 못하는데 네. 누가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막 먼저 연습을 했는데 네. 와 이걸 연습을 하는데 여기가 멍들어가지고 와, 너무 아파 너무 네, 근데 이게 아주 그, 아주 그 조 어 근데 통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네. 이게 무슨 아. EQ에 EQ의 마법인가봐요. 그래갖고 두툼한 베이스가 있으면서 그 통소리처럼 들려요. 아마. 이게 좀 역가가 좀 세게 네. 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음을. 그래야 이 그 줄 튕기는 그 소리를 아, 딱, 예.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밥자마자 씩 이렇게 그렇죠. 네.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 요즘에 또 하는 게 어 뭐야게요? 지금 미발표 신곡을 듣고 계십니다. 아이유 노래입니다. 사랑한다는 말해요. 아 좋네요. 좋죠.
이 뚝뚝뚝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통기타 슬랩, 슬랩. 예. 통기타에 멀리서 누가 통기타 치는 것 같아 진짜. 좋죠. 자꾸 부들부들해. 예, 자꾸 치고 싶게 만드는 뭐가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통기타도 매력 있고 또 좋은 통기타 치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매력이 있어서 계속 치게 되거든요. 예. 네. 통기타의 3번 줄이 초킹이 안 되니까 잘.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걸 통기타처럼 최대한 들리게 3번 줄 조금 해. 아. 그렇지. 그렇지. 통기타로는 초킹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좋네요. 아, 진짜. 좋네요. 자, 시뮬레이터 98,000원. 뭐 이 정도면 통기타 98,000원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죠. 피에조 픽업이 10만 원이 넘어요. 맞아요. 픽업만. 네, 맞아요. 맞아요. 장착하는데 또 한 10만 원 줘야 되고요. 네. 공인비가 있죠. 네. 네. 공인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한 줄평 준비해 네. 주시고요. 저주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 갈게요. 소틱 슈퍼 스위트 부스터. 이것도 안에 그 스위치가 있었어요. 네, 그 딥 스위치가 있는데 네. 소틱도 진짜 고급이고 잘 만드는데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틱도 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무어랑 베일톤이 뭐 그 미니 페달계 3인방이죠. 무어, 베일톤, 소틱. 예. 네. 소틱이 예. 제일 지금 열악하게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예. 이제 위기 의식을 예. 느끼셔야 예. 됩니다. 네. 소틱. 소틱 비싸 근데. 예, 엄청 비싸. 이게 안 돼요, 가격대. 예. 자, 햄버거 98,000원 비싼 건데. 예. 햄버거 피공 님이 작지만 큰 한 방 로또 1등 부스터라고. 로또 1등. 좋다. 하면서 뭐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햄버거 픽업님에게 왠지 햄버거를 드리고 싶지만 그만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선물 제가 임의적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뭘 사? 이거. 아, 정말로요? 컴퓨터가 네, 없대니까. 아.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제가 컴퓨터가 없습니다. 일렉 기타 그림자는 통기타. 오케이. 자, 몇 대? 몇? 9.0. 9.0. 예. 오. 네, 9.0. 아, 이거 우리 이거 솔직히 무어랑 베일톤 하면 행복해. 맞아요. 네, 되게 직관적이고 노브도 간단하고요. 싸고 소리 가볍고 좋고 작고 소리 좋고 네, 싸고 아. 그리고 기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대를 넘어서는 사운드가 항상 나오니까 아주 즐거워요, 아주. 기분이 진짜 좋아요. 네. 자, 오늘 무어 오디오의 어쿠스틱카, 네, 통기타, 아,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기어 함께 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 이번엔 작은 애가 아니에요. 네, 네. 다음 주에는 또 큰 놈. 큰 놈이긴 한데, 네, 또 어떤 기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